돌아가겠습니다. 기본서염 어디로 보시냐면 페이지 293이요. 293. 자,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요. 114. 293에다가요. 강의 노트 114를 써주세요. 114. 자요. 치드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드쇼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이제 토지가 여기서 중앙동에 있는 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얘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앙동에 있는 땅인데요. 이게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점유를 하죠. 점유. 그래서 어떻게 점유하냐. 여기서 자주 점유. 그다음에 평온 점유. 그다음에 공연한 점유를 하죠. 그래서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20년이 되죠. 20년이 되면 여기서 민법 245조에 의해서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등기 청구권이요. 이게 나온단 말이죠. 이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을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여기서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참 특이하죠. 남의 땅을요. 20년 동안 점유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취득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점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주. 그래서 자주 점유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으로서 남의 땅을 100년, 1000년을 점유해도 취득쇼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 땅 뭐냐? 자기 땅이라고 생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보통 보면 임야 같은 데 있지, 임야. 임야 같은 데 보면 여기까지가 임야잖아요. 여기서부터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산주인은 서울에 있으니까요. 여기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 여기 산하고 경계선이잖아요. 분명히 자기 거 아니죠. 아닌데 여기다가 어때요? 주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뭐냐면 호박씨를 한 몇 개 심어보죠. 별 말이 없죠? 그럼 그 다음에 어때요? 좀 더 전진하죠. 그래서 콩나무 한 10개 또 심어보죠. 또 별 말이 없죠? 그러면 이제 참 본격적으로 명절 때 뭐죠? 자식들 내려오면 오락해가지고 여기로 가가지고 갈아엎죠. 차츰차츰 갈아엎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밭이 이렇게 되죠. 그러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계속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타주점이죠. 이 사람들은 100년, 1000년 지나도 치드쇼 못해요. 남의 건지를 알면서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땅을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이것을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팔았죠. 을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죠? 갑의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점유는 이때부터 자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주 점유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점유를 이전 받아가지고 자기가 몇 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알겠죠? 취득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 앞으로 여기 풍무시장 여기 근처에 보면 아마 측량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측량하면은. 이 집, 여기는 A라는 사람 토지고 이건 B고 이건 C인데요. 건물은 그냥 이렇게 있는데 실제 측량하면 이만큼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이만큼이 또 여기에 들어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40년, 50년 동안 살고 있잖아요. 사고 팔고. 왜냐면 경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있으니까 이 건물을 사고 팔고 그냥 등기했는데 등기만 보고 등기하니까요. 측량해본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이제 만약에 여기가 새롭게 도시가 개발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측량을 이제 대대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현상이. B의 토지가요. 남의 토지 있죠. 여기도 자기 것이고 여기는요. 남의 땅이 이거 여기도 자기 거란 말이에요. B가요. 그럼 이제 여기 그럼 C한테 B가 내 땅 돌려달라고 하겠죠. 그럼 그때 C가 뭐라 하냐. 무슨 말이냐. 나는 여태 내 땅인 줄 알고 내가 점유하고 있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났다? 20년. 그러면 등기를 청구하는 건 이런 것들을 취득시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있잖아요. 남의 토지고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 땅을 무조건 자기가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주 점유. 어떻게 해서 내가 자주 점유를 하게 됐는지 그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취득시효는 뭐냐? 일단 점유를 하고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점유와 등기. 취득시효는. 그럼 우리가 이제 물권에는 뭐가 있죠? 물권에는 점유권이 있죠. 다음에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알겠죠? 그럼 일단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는 점유 플러스 등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점유하지 않은 걸 일단 빼. 저당권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저당권은 취득시효를 못해요. 작년, 재작년 우리 시험이 나온 거죠? 저당권, 다음 중에서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저당권.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지역권도 점유하지 않는데? 물론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런데
이 지역권에는 특별 요건을 어떻게 한다? 계속되고 표현, 이렇게. 계속되고 표현된,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써. 알겠죠?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써가지고 지역권은 취득쇼를 인정을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점유지 봐봐. 점유는 하는데 뭘 하잖아요? 등기를 하잖아요. 점유는 등기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점유하는데 유치권은 등기하잖아요. 그래서 유치권하고 점유권은 또 취득쇼가 안 돼. 점유는 하지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죠? 등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취득쇼가 되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이 질권은 동산. 동산의 경우에 취득쇼가 인정이 돼요. 동산.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동산의 경우 취득쇼가 인정이 돼. 동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보면 뭐를 알 수 있냐. 취득쇼라는 것은 부동산 취득쇼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다? 동산 취득쇼가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동산은 점유 취득쇼가 있고요. 등기부 취득쇼가 있고. 점유 취득쇼는 20년을 점유해야 되고, 등기부는 몇 년이다? 10년을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산은요. 일반 취득쇼하고요. 단기 취득쇼가 있죠. 일반은 뭐다? 10년이고, 단기는 몇 년이다? 5년이죠. 5년.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로 되어 있죠. 여러분 강의 노트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봐봐. 여기는 보면 2분의 1이죠. 여기는 20년이고 10년이죠. 여기 몇 년이죠? 10년인데 몇 년이죠? 5년이죠. 이 5년은 뭐냐? 여기 봐봐. 점유취득쇼는 먼저 자주점유, 평원점유, 그다음에 무슨 점유에? 공연점유를 해. 여기도 동산도 자주점유, 그다음에 평원점유, 그다음에 무슨 점유에? 공연점유를 해. 이렇게요.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주 평원 공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년을 되려면 여기 이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과실. 그러면 20년이 10년으로 돼. 자주 평원 공연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선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무과실. 이렇게 가면은 그것은 10년이 5년으로 20년이 10년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그렇게 표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우리가 이제 취득쇼는 그림을요, 몇 가지 한번 보면 돼. 여기서 보면, 취득쇼는 여기가 등기죠?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점유죠? 점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고, 점유가 을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어? 그래서 등기가 갑이고, 점유가 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80년부터 점유래, 80년. 그래서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을이 80년부터 점유를 해. 그래서 모두 몇 년이 됐다? 모두 20년이 됐다. 이런 말이죠. 2000년이 됐다. 그러면 2000이 되면 여기서 몇 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20년. 20년이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등기 청구권. 어? 20년이 지나면? 아, 죄송해요. 여기 이 말을 안 했네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등기 청구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취득시효라고 그래. 여기서 이러면 취득시효라는 것은 뭐냐?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죠. 취득할 수 있는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소유자죠? 여기는 뭐라 한다? 시효, 취득이라고 해요, 취득. 시효 취득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 취득. 알겠죠? 그래서 시효 취득이라고 해요, 시효 취득. 이런 시간이 흘러서 취득했다. 이 말이죠. 등기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취득시효란 말하고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다른 말이죠. 알겠죠? 취득시효하고 취득시효는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단 말이고, 그래가지고 등기를 했더니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 취득이라고 그래. 그럼 원래 개념상으로는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을 실질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써. 그럼 구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취득시효든 시효취득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돼요. 알겠죠? 원래는 구별이 돼. 그런데 실제로 구별하지 않고 있다면, 왜냐? 우리가 이제 보면 원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면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등기를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하기 전까지 과정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등기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리지 않고 시효취득이든 취득시효든 가리지 않고 쓰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봐요. 20년이 되면 여기서 등기청구권이 나오죠? 그러면 등기청구권은 채권이에요. 그러면 채권은 누구한테요?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그다음에 누구한테요? 특정인에게 청구하죠. 특정인. 을이 누구한테요? 갑에게 청구하죠.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청구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 사람한테 청구한다. 이 말이죠. 어? 을이 갑에게. 을이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해. 봐봐. 여기서 만약에 을이요, 20년이 지났어. 그럼 을이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등기를 청구하려고 하니까, 어, 갑이 자기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떡한다? 이걸 병한테 처분해, 병한테. 점유만 병한테 넘겨. 그러면 병이 지금 봐봐. 등기가 넘어간 것이 아니고 점유, 농사지고 있는 땅이 지금 병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유를 승계하죠. 우리가 점유권에서 배웠죠? 점유를 승계하면,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한다. 그런데 등기 청구권은 승계를 못해. 왜? 등기 청구권은 을이 갑에게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봐봐. 이 병은요, 병은 을의 권리를 직접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을의 권리를 직접 갑에게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을의 권리를 직접 갑에게 청구를 못해요. 직접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대위해서? 갑. 가, 뭐죠? 아니, 을을 뭘 해서? 대위. 대위해서 청구를 해. 여러분, 항상 여러분요, 대위란 말이 무슨 말이었죠? 대위? 대위란 말은 어떤 것이냐?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갑한테 뭐라고 하냐? 갑, 너 빨리 을한테 등기해라. 이 말이죠. 을한테. 왜냐면,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니까. 을한테 등기해라. 그러고 나서 을한테 등기하면, 을한테 뭐라 한다? 나한테 등기해라. 병한테. 왜? 을이 병한테 팔았으니까. 그것을 대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다? 여기 직접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직접 행사하면 안 된다. 어떻게 행사한다? 대위해서 행사를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채권이니까 뭐에 걸린다? 채권은 우리가 물권은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소유권은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채권은 소멸시효 걸려. 소멸시효 걸리는데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 또는요 여기 점유를 상실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를 계속이냐 상실이냐 이 말이죠. 여기서 점유의 계속 뭐고 상실은 뭐냐? 지금이 여러분 언제죠? 2017년이죠. 2017년. 그러면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경과했죠? 17년이 경과했죠. 17년.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을은 갑한테 청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을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을을 몰아내고 A라고 한 사람이 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점유를 상실했죠? 그때부터 10년 안에 갑한테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점유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은 지금 여기를 병한테 판 것이 아니고 을이 계속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20년이 지난 후 몇 년이 경과했죠? 17년이 경과했죠? 그래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17년이 지났어도 을은 언제든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 오늘 2017년이 됐죠? 17년 지난 상태에서 어떤 놈이 나를 몰아내고 자기가 여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 그럼 오늘 내가 상실했죠? 오늘 점유를 상실했죠? 그럼 오늘부터 몇 년이다? 10년 안에 청구해. 2027년까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등기 청구라는 것은 내가 점유를 계속한다. 점유를 계속.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점유를 상실한다. 상실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시효이익의 포기요. 시효이익을 포기하죠. 시효이익을 포기해. 그러면 시효이익을 포기한다 말의 뜻이 뭐예요? 시효이익을 포기한다 말은 을이 갑한테 뭐라고 하냐? 나는 등기를 청구하지 않을게요. 이 말이죠. 나 더 이상 등기 청구하지 않을게요. 이 말이죠. 그럼 뭐다? 그것은 즉시로 등기 청구권이 뭐라 한다? 소멸하죠. 즉시. 알겠죠? 그런데요. 그러면 포기는 누구한테 포기해야 돼요? 진정한 권리자한테. 진정한 등기부상 누구한테? 권리자한테 포기하지 옆에 친구한테 포기하면 안 돼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당신 땅을 20년간 농사를 지었는데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요. 이 사람은 여전히 무슨 점유다? 여전히 자주 점유이다. 어제 이제 다른데요. 노랑진에 갔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의리한 사람이 20년이 됐죠. 20년이 돼서 갑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타주 점유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타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을이 20년이 돼가지고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 을은 자주 점유했다는 거예요? 타주 점유했다는 거예요? 자주 점유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자주점유 상태에서 자기가 등기를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도 여전히 자주점유이고 만약에 갑이 그러면 을한테 말하죠. 너 나한테 등기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너 이제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갑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갈 때 그때 뭐가 된다? 타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했다 해서 바로 자주점유가 바로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참 신기한 게요. 봐. 여러분 20년 동안 을이라는 사람이 남의 땅을 점유해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다 뭘 한다? 건물을 이렇게 신축할 수도 있고 건물을.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월세 줘가지고 임대. 월세를 받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을이요.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20년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등기하죠. 등기. 여기서 이제 등기를 하죠. 등기가 되면 80년부터 그래서 소급해서 소유자가 돼. 소급해서 소유자.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 돼. 아까 이러면 기억나나요? 전번 시간에 했었는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내장물 발견 기억나요? 그 다음에 첨부할 때 부합, 혼화, 가공 기억나? 다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내장물 발견. 뭐라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내장물 발견. 그 다음에 첨부에는 첨부에는 부합, 혼화, 가공 여섯 가지죠? 이 여섯 가지를 말한다. 원시취득이라고 얘기해요. 원시취득. 알죠? 소유권에 있는 것이 다 원시취득이에요. 시험에 나와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원시취득이 아닌 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원시취득이에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아까 여섯 가지 배웠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 배우고 있죠? 취득시효. 취득시효 일곱 가지. 다음에 이거 끝나고 배울 선의취득 여덟 가지. 이 여덟 가지가 원시취득인 거예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그럼 또 뭐가 있다고? 취득시효, 선의취득 여덟 가지. 그러니까 이 취득시효, 선취득시효도 원시취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봐,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를 해가지고 등기를 하죠. 그러면 등기할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 처음부터 소유자가 된다. 처음부터 소유자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한테요. 너가 남의 땅 20년간 점유했으니까 20년 동안 농사지어가지고 얻은 이익을 나한테 다 반환해 달라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두 사람 간의 관계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20년간 남의 토지를 점유하고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소유자가 돼버린다. 점유할 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등기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등기를 했을 때. 그런데 아직 미등기야. 아직 미등기. 아직 미등기라는 것은 아직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됐어. 20년은 됐는데. 그러면 아직 미등기일 때 갑이 을에게 여기요. 자기 땅이니까 토지를 인도해 달라거나 인도 청구. 그다음에 건물을 철거하라거나 건물 철거 청구. 철거 청구. 그다음에 부당 이득 반환, 부당 이득 반환. 그다음에 뭐냐면 손해 배상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한테요? 갑이 누구한테요? 을에게. 갑이 을에게. 그래서 토지 인도라든가 건물 철거라든가 부당 이득이라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가? 없다. 왜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등기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가 마치 소유자이냐, 건물 철거나 부당 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것이 이제 한 파트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냐? 115페이지 나와 있는 것이다.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는 115페이지 원 쭉 나와 있죠. 맨 위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봐 여기 다시 보란 말이죠. 여기 보면 먼저 기산점이죠. 80년부터 2000년 20년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20년 되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죠. 을이 갑에게. 그런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을이 이것을 병에게 이전했다 할지라도 병이 직접 을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행사한다?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행사한다. 그 다음에 등기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 등기 청구권이고 채권인데 소멸시효에 걸리죠. 점유를 계속한다.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를 상실했다.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즉시로 소멸한다. 즉시.
그런데 CEO 이익은 누구한테 포기한다? 진정한 등급상 소유자한테 포기한다. CEO 이익을 포기해도 여전히 무슨 점유자다? 자주 점유자이다. 그래서 등기라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다? 소급해서 소유자가 된다.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았다 해서 갑이 을에게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나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뭐냐? 점유죠? 점유가 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나중에 이 취득시효라든가 이런 것들은 책을 봐가지고는 이러면 책을 읽어가지고는 100% 절대로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그림을 먼저 보고 그림 이것을 먼저 암기하고 난 다음에 책을 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책을 보면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거예요. 여기서 을이죠? 을이 여기서 몇 년 지났냐? 20년 지났어. 20년. 20년 지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여러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그래서 등기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어떻게 한다? 누가누구한테?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청구하죠. 누가누구한테? 을이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해. 문제는 채권은 뭐가 없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대항력이 없다. 자, 그럼 봐. 등기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죠. 그래서 을이 이제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갑이 난리가 났죠. 자기가 땅 사놓고 한 20, 30년 동안 깜빡 잊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더니 어떤 놈이 자기가 당신 땅을 20년간 농사를 지어서 취득시효가 완성했으니까 등기해달라고 딱 소장이 딱 날라온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어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버리죠. 병한테. 이번 봐봐. 우리는 여기서는 지금 잘 봐. 점유를 가지고 따졌잖아요. 여기서는 점유를 가지고. 이제는 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등기를 가지고 따지죠. 그래서 갑이 병한테 등기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은 어떻게 돼요? 이 병은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등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소유자가 돼. 그래서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소유자가 돼. 무조건 소유자가 돼. 알겠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돼?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되냐? 20년이 흘러야 돼. 이것을 2차의 취득시효라고 해요. 다시 이제 봐, 설명해. 을이 20년이 됐어. 그래서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려고 해. 그랬더니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어. 병으로 넘어가죠? 원래 봐봐, 채권은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죠. 그런데 등기가 병으로 넘어갔죠. 채권은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청구하지 않고 제3자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 제3자한테는 주장을 못한다,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주장하죠. 을이 갑에게만 주장하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을이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 없다.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는데 갑이 병한테 등기를 넘기죠? 그러면 을은 그것을 대신 병한테 등기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죠? 언제요? 2000년에. 그러면 다시 몇 년 흘려야 돼? 20년. 그래서 2020년이 되면은 이 병은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해.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병이라는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 땅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와볼 거 아니야? 가족들하고 왔더니 어떤 놈이 농사 짓고 있죠? 을이 그럼 을한테 뭐라고 한다? 내가 이 땅 산 사람이니까 너 나가.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을은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취득시효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요, 어떤 학생들 보면 자기가 시골에서 이사 올 때 땅을 사고 땅 자기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다른 친구한테 좀 농사 짓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 있어? 내가 친구한테 농사 짓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럼 빌려준 거죠? 알겠죠? 그러면 그것은 타주점이죠.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안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증거 싸움이죠. 증거 싸움? 그러면 20년 정도 지난 사람이요? 친구로 나한테 농사 짓고 있으라고 했는데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땅을 누구 땅으로 알고 있죠? 내 땅으로 이제 알고 있죠? 마을 사람들이요?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이한테 많은 사람들이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땅을 샀는데 계약서가 없다고 좀 확인서 좀 써달라고 이렇게 확인서 받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 땅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증거 들 게 있어 없어? 없죠? 20년 지나가지고 시골 가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뭐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많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현실하고 그러니까 사실적인 거다고 소송하고는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봐봐. 박근혜 한번 봐봐, 박근혜. 지금 보면 변호인들하고 지금 보면 얼토당토하는 거 가지고 우리나라 검찰이 무슨 짱구도 아니고 대통령하고 관련 있는 것을 검사한 수사하는데 그 뭐죠 특검들이 거짓말을 밖으로 발설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 하는 그 변호인단 보면 이말 저말 엉뚱한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소송에서는 그런 말들이 또 먹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제 봐봐 깽가리 부대 왔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 특기 들고 왔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또 그만을 또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서는 어디 것이 진실이고 어디 것이 진실이 아닌가 하는 것은 그건 재판이 끝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내가 시골에 있는 친구한테 땅을 맡겠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가 마음이 돌변할 수 있죠. 변하면은 나중에 땅을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가장 좋아요? 힘들더라도 뭐를 하는 게 가장 좋냐? 그냥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게 제일 낫죠.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공짜로 써라 또는 매달 얼마씩 줘라 임대차 이런 것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병이 적극 가담 적극 가담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이 밤 이 병은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든 모르든 등기를 넘겨받으면 무조건 소유자가 돼. 이게 중요해.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을 때만 무효예요. 이중매매 알겠죠? 그런데요. 어떤 이유로 등기가 병에서 갑으로 다시 복귀가 될 수 있죠? 어떤 이유로 등기가 복귀가 돼서 어떤 이유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갑에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복귀가 되면. 왜? 을이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하니까요. 그 다음에요. 이 갑하고라고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무슨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채무불이행이 되면 어떡하냐? 갑은 임대인, 을은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 그러면 채권, 채무관계죠? 그러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무슨 점유니까? 타주 점유가 돼,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권, 채무관계 그러면 절대 안 돼. 채권, 채무관계 이런 말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채권 채무가 되면 이 사람은 임차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했어. 그 말은 갑은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갑이요. 그것을 알면서 그러면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되냐? 불법 행위가 돼.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죠. 모르고 병한테 갔다 모르고 그러면은 뭐다? 이것은 적법행위가 돼. 적법행위. 알겠죠? 그러니까 봐. 우리가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을이 점유자가요. 20년의 취득시효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알면서 행사하면 불법이지만 모르고 행사하면 뭐가 된다? 적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경우는 여러분 봐봐. 만약에 을이요 내 땅을 20년간 점유해서 취득시효로 완성을 했대. 을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소유자인 나는 남이 내 땅을 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20년 흘렀다는 것은 20년 동안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알고 있었으면 가만 놔뒀겠어요? 곡괭이 들고 쫓아갔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 땅을 누군가가 20년간 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은 적법하게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우리 시험에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 뭐라 넘어갔냐? 이렇게 했어. 20년이 됐는데 갑이 그 사실을 알면서 자기 토지에다가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저당권.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저당권 들었죠? 그러면요. 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 똑같잖아요. 물권 소유권도 물권이고 저당권도 물권이고 똑같이 물권이잖아요. 채권은 물권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취득처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갑이 병한테 담보 설정을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단 갑이 20년이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병한테 담보를 설정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고 저당권 설정했다. 적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는 채무불이행이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한 번도 또 여기 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 을도 소유자가 넘어간 소유자가 바뀐지 안 바뀐지 모르고 계속 농사 짓고 있어 을도.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날을 기준으로 다시 몇 년이 흐르면 20년이 흐르면 취득처를 또 완성할 수 있죠. 그런데 중간에 병이 와가지고 너 나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또 병도 묻지마 투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20년이 흐를 수 있죠? 그럼 다시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아주 유명한 거 아니에요? 청중과 충중가에 무슨 상당 공단이 하나 있어. 공단. 그래서 그것을 공단을 LH공사에서 이제 택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여기 택지를 이렇게 했으면 여기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분양을 받았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장을 뭐가 들어올 줄 알고 했는데 택지를 분양받았는데 아니 아무도 공장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죠? 풀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한테 다 땅을 판 거예요. 이 사람도 팔고 이 사람도 팔고 이 사람도 팔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땅을 이제 크게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공장을 지을까 지을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자기 혼자 지을 수 없잖아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요 땅이 그냥 묵혀졌죠.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중개업자하고 끼어가지고요. 기획부동산 끼어가지고 이 토지를 자기네끼리 마음대로 자기네끼리 지도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끼리 분할을 했어. 서울에서 자기네끼리 분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묻지마 투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제일 측근들 아니요 여자들 보면 말 많은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측근들한테 땅을 사라고 그래. 땅을 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바로 2, 3일 뒤에 바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또 다른 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5만 원을 더 쳐가지고 또 팔아줘. 그럼 이 사람들 어때요? 땅을 샀는데 그냥 한 10년 썩히 이렇게 땅을 샀는데 바로 며칠 있다가 땅 평당 5만 원 더 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시 그걸 또 사겠다고 난리를 쳐. 그러면 자기네끼리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야, 이게 저 사람 땅 샀는데 벌써 특이해가지고 10배를 벌었대. 그럼 뭐예요? 설명했다고 토지 투자 설명하죠. 그럼 뭐 무조건 달려드는 거예요. 알겠죠? 와가지고 또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고 팔고 하다가 땅값이 부지수로 올랐는데 한 사람이 정말로 거기다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갔더니 남의 땅인 것이에요. 그럼 이러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몇 년 됐죠? 그 다음에요. 작년에 지금은 이제 공시법 고갑 선생님이 거기 학원 다니는데 제가 분당에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분당 학원에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한번 나오고 지금 이제 고갑 선생님 거기 다니고 있는데 거기 학원에서는 어디냐면 전라도 무안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아마 거기가 무안 공항인가 하는 것이 만들었나 봐요. 국제공항이 만들어졌나 봐요. 무안 공항. 이 사람이 분당에서 투자 설명을 한다고 해서 고속버스 타고 서울 가가지고 투자 설명을 듣고 거기서 땅을 산 거예요. 자기는 너무 늦게 사가지고 안타깝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땅을 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냥 그 설명하는 데서 땅을 산 거예요. 땅이 너무나 좋다. 해안가를 끼고 있다. 알죠? 그래서 여기다 뭐 이 땅을 무조건 잘 파는 데서 땅을 샀는데 가서 보니까 땅이 어떻게 생기느냐. 나중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 번 딜레이 되고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되긴 됐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해안가를 이제 가서 땅을 이제 팔려고 한번 가봤대요. 가서 아무도 그 땅을 안 산다고 하더래요. 보니까 이 해안가가 파도가 치니까요. 해안가 폭이 2m, 3m도 안 돼가지고 여기가 있는 땅, 여기가. 파도가 치면은 허 벌판인데 이게 뭐죠? 바다가 쭉 있는데 파도가 조금만 치면 여기에 철석이가 여기에 다 바닷물이 들어와서 원래 여기는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농사가. 농사가 전혀 안 되는 땅. 그래가지고 자식들 데리고 다 거기 이제 가가지고 목포 가서 새발낙지 먹고 온다 해서 가가지고 낙지도 못 먹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강의를 듣는데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서 자꾸 땅 파라고 지금 문자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그냥 염전인데 염전. 아니 땅을 파라고 자꾸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번지수가 어디냐고. 그래서 번지수 해가지고 쭉 갔더니 여기가 해안도로 있잖아요. 해안도로.
해안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파제를 앞에를 뭐 몇 메타를 앞으로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더 폭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해안가 쪽으로 해가지고 방파제를 좀 더 이렇게 미리 명식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더 넓혀가지고 확장해가지고 방파제를 높여가지고 거기다가 해안도로를 해가지고 관광코스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파도가 쳐도 염전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기 있는 땅을 파라고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 한번 봐라. 여기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이제 내 이제 사무실에서 보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그러면 자기 그러면 오늘 거기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러더라고. 한번 내려가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강의 듣다가 중간에 이제 자기네 와이프하고 불러가지고 차 가져오라 해서 내려갔다 왔죠. 갔는데 갔다 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방파제 공사 있잖아요. 그게 다 끝나가지고 이미 끝났어. 끝나가지고 도로 포기해가지고 거기가 포장이 쭉 돼가지고 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가 톡 터졌으니까 얼마나 경치가 좋겠어요. 그전에는 염전이었는데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서로 파라고 부동산에서 문자들이 서로 오는 거예요. 땅이 이제 이 사람 앞에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거 판다고 해가지고 계속 학원 좀 나오다가 뭐 며칠 안 나오다 하다가 결국 안 나오긴 안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런, 아니 왜냐면 이 사람이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팔아가니까 어떻게 매일 와서 물어보는 거야. 한 주씩 가가지고 아 저쪽에서 얼마 팔아가는데 지금 팔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건 아닌 것 같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들여다가 밥만 계속 밥 먹다가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야. 전번 주 얘기가 똑같아. 이번 주도 계속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하다가 어떻게 하다 갔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땅을 팔고 나서 상당한 이익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경우처럼. 땅을 사고 묻지마 투기라고 안 가는 쪽이 사람이 되게 많다니까 의외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체드쇼 이게 지금 판례잖아. 대원 판례. 이 대원 판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원 판례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남의 땅에 대해서 20년간 점유했다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잖아요. 판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런데 남의 땅을 쉽게 내가 지금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남의 땅을 쉽게 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걸 먹으려면 나는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실질적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절차들이 있고 증인들도 있어야 되고 복잡하죠. 남의 땅 먹기가 쉽나요? 재판 아마 적어도 3년 이상은 걸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장기 레이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봐야죠. 대법원까지.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여기 봐봐요. 여기는 20년이 지나가지고 등기가 넘어가죠. 그러면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 그런데 여기 봐봐. 17년 만에 등기가 밥에서 병으로 넘어가. 17년 만에. 그러면 20년이 안 됐잖아요. 20년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 19년 11개월, 19년 11개월 29일, 23시 59분 59초. 그때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까지 아무것도 없어. 20년이 딱 돼야지 법에 의해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갔어. 그럼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못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땅 사가지고 왔더니, 아, 이놈이 17년짜리가 농사 짓고 있죠? 발로 툭 차면서 너 나가, 그러면 이해하고 나가야죠. 왜요? 이제는 타주점이잖아요. 소유자가 병이라는 걸 알아 몰라. 알잖아요. 이거 나가야죠. 그런데 이 병이 묻지마 투자를 했어요? 안아요? 그럼 어때요? 몇 년만 숨죽고 기다려? 3년이요? 3년? 그럼 몇 년이 돼? 20년이 되죠?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병한테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죠? 이 을이 잔머리 굴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봐봐요? 자기는 80년부터 점유를 했어.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나가지고 등기가 넘어갔어. 그럼 다시 20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다. 나 그냥 83년부터 점유한 걸 할래.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잖아요. 바꾸면 몇 년만 있으면 돼요? 3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가 큰 손해가 돼요? 병이 큰 손해가 되죠. 병이. 그렇잖아요. 3년만 땅 뺏기잖아요. 그래서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이렇게 변동이 되죠.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점유했다 이걸 기산점에 갔는데 이 기산점을 임의로 자기 멋대로 정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런데 80년부터 2017년이죠. 2017년? 80년부터 37년이죠. 37년간 등기가 가반 사람 앞으로 그대로 돼 있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37년 점유했으니까 등기해달라 이 말이나 20년 점유했으니까 등기해달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97년부터 점유했다. 그래서 20년이 됐다. 등기해 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 이해 관계인이 없을 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임의로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대상. 대상은 뭐죠? 대상? 대상은 대신 상으로 받은 것 이 말이죠. 여기 봐봐요.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죠. 갑. 여기 을이죠. 을이요. 20년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1번 을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 을이요. 을이 행사를 해요. 됐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요. 을이요.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이 그러면 을한테 등기 해줘야 되겠죠. 등기를 해주려고 했더니 서울시에 수용이 돼. 수용. 수용이 되니까 등기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그래요. 이행불능. 그래서 여기 수용에서 세 번째 보상금이 나와요. 수용보상금. 그럼 봐봐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준 상태에서 수용이 됐으면 보상금이 누구 거예요? 을의 것인데요. 등기도 해주기 전에 수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갑은요 그 보상금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을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보상금을 나한테 반환해라. 반환. 이것을 뭐란다? 대신 상으로 받는 거, 이 등기 대신 상으로 받는 거, 보상금, 그것을 돌려달라. 그것을 대상청구권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대상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청구권을 수용되기 전에, 즉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돼.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돼.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요 대상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행 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상 청구. 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갑하고 을하고는 채무 불이행이 없다는 거다고.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다시 몇 년이다? 20년. 그러면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간다? 그럼 뭐다? 완성 당시 등기상 소유자한테 소유권 등기를 청구한다. 그 다음에, 갑은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때 이 병은 적극가다 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봐봐. 여기 17년 점유하는 중에 등기가 넘어갔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실제 시험에서 뭐라고 나오냐. 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가 변경이 돼. 시효 진행 중이란 말이 뭐죠? 20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말이죠. 17년 이 말이죠. 소유자가 변경이 돼.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토지 인도 청구 이렇게. 이 그림을요. 한 개, 두 개를 정확하게 보면 돼요. 이것을 뭐란다? 점유 취득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점유취득쇼에서 등기부취득쇼를 잠깐 봐요. 여기 오면 등기부취득쇼라고 있죠. 그럼 등기부취득쇼는 뭐냐? 이때의 등기는요 적법하고 유효한 등기일 뿐만 아니라 무효인 등기도 돼. 무효인 등기도 돼. 원래 이러면요 등기가 봐봐. 등기가 무효이죠. 그러면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걸 등기부 취득쇼라고 그래. 그런데 이 등기가 무효여도 괜찮은데 어떤 무효는 안 되냐? 이중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인 건 이건 안 돼. 아주 시험이 잘 나와. 그래서 등기부 취득쇼에 있어서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쇼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등기부 취득쇼는 어디 나오냐? 그럼요 등기부 취득쇼는요, 페이지요, 121페이지 보면 나와있죠? 자, 그럼 봐봐, 여기요. 여기 이제 등기부로 봐요, 여기. 등기 보면 여러분, 1번 갑이죠? 1번 갑인데요. 2번요, 을이죠? 을이요, 등기서를 위조했어, 위조. 위조해서 을이 등기를 가져갔어. 여기서 문제. 누가 소유자예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을이 지금 등기서류를 위조해서 가져갔죠?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갑이. 왜 갑이 소유자다? 갑이 왜 소유자예요? 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누가 소유자다? 갑. 그런데요 이 을이요 이거 3번 병한테 처분하고요 4번 정한테 처분했어.
병이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이게 중요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위조돼서 무효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아무리 믿었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등기가 4년 돼 있고요. 이 사람의 등기가 6년이 되어 있어요. 둘이 합하면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간 등기가 되어 있고, 1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한다?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이것을 뭘 한다? 등기부 취득시효다. 왜 우리가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점유 취득시효는 뭐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여기는요? 왜 바로 소유자가 돼? 어? 이미 지금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소유자가 되죠. 여기요? 여기서 등기라는 것은 앞사람의 등기 합해서 등기 승계설이라고 그래. 앞사람의 등기까지 합해서 10년이면 돼. 그러니까 내가 10년으로 되어 있어도 되고 내 앞사람 것까지 합해서 10년이 돼도 돼. 여기는 4년이고 여기는 몇 년이죠? 6년이죠. 그래서 모두 몇 년이다? 10년이죠. 그래도 돼. 그 다음에 점유는요? 이 점유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요,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뭐라고 한다? 자주 점유, 그 다음 무슨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죠. 자주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죠. 그럼 여기는요,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요.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게 두 개가 더 붙어. 여기는 점유 취득 시효.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 시효는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야 돼. 알죠? 등기부에서는. 여기서 문제. 그럼요,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에요? 점유에 관한 것이에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 등기에 관한 것이에요? 점유에 관한 것이에요?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어? 어? 여러분 봐봐. 눈이 있어, 봐봐. 뭐라고 했어? 계속 읽어. 뭐로 돼 있어? 점유죠, 점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 왜 그러냐? 오지가면 대법원 판례가 얘기했겠어요. 변호사들도 헷갈린다 이 말이죠. 변호사들도. 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죠.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죠? 등기라고 하잖아요. 다 그렇게 헷갈린다 이 말이죠.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다. 점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 이거 배웠죠. 봐.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한다.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봐봐. 이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요, 시험에 나온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정답의 1순위가 뭐냐? 여기. 이중보전 등기로 무효일 때는 안 된다. 정답의 2순위가 뭐냐? 여기.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등기가 아니고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3순위가 뭐냐? 3순위가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등기는 앞사람의 등기까지 합해서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러면 어떡한다? 정은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봐, 여기서. 4번 정의서 했는데 5번 또 A가 또 등기소를 또 이조해서 A가 등기소를 또 이조해서 가져갔어. A가 10년이 됐는데 소유권 취득했는데 A가 또 등기소를 이조해서 또 가져갔어. 누가 소유자다? 왜 정의 소유자다?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 소유자는 또 이조했잖아. 똑같잖아요. 그럼 정의 소유자죠? 그러면 정의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정의 A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뭐를 청구한다? 말소를 청구하겠죠? 이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어제 배웠으니까. 어제 다니네. 가까운 날 배웠으니까. 언제다? 어?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유자가 하면은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면 채권이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누구죠? 이 사람이 그럼 누구죠? 소유자.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하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등기를 승계하면 앞에 사는 것까지 합해서 승계한다고 그랬죠? 을의 것을 승계하면 돼, 안 돼? 다른 곳이 딱 한 번 났어. 을의 것을 승계하면 큰일 나. 을은 등기서를 위조한 사람이죠. 무효는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 무효는 남의 것을 알면서 지금 등기한 거죠. 남의 것을 안 한 거란 거 알면서 위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이면서 타주가 돼. 남의 걸 알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의뢰 것을 합하면 절대로 안 돼. 왜요? 무슨 점유가 돼야 되니까? 자주이고 선의가 돼야 되니까. 악이고 타주니까 안 돼. 병하고 정의 것만 승계를 해야 돼.
병하고 정했구만. 그러면 몇 년이라면? 10년이라면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란다? 등기부 취득 시효다. 점유취득 시효는 20년이 지나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